아침 산책 중입니다. 보라도만 건너편의 산과 구의에 눈 쌓인 스키장도 보이죠. 구름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. 산 기슭이 웨스트 밴쿠버입니다. 저 앞쪽에 오는 노란 잠바 입은 사람은 저희 아파트 3층에 사는 사람이고요. 옆의 아주머니는 그 사람의 어머니입니다. 제가 먼저 살던 아파트 주민이에요. 제가 먼저 살던 그 아파트가 지금 대공사 중이에요. 아침 7시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소음이 아주 괴롭다고 해요. 저보고 이사 잘 나갔다고 합니다. 노천 수영장과 비치에 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. 날씨가 맑은 초봄이라서 산책 나온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. 집에 오면서 보니까 목련꽃 꽃봉오리가 통통하더라고요. 제 핸폰 알람 소리가 계속 울립니다. 날씨에 취해서 알람 소리도 못 들었어요. 손잡고 산책을 하는 노부부 모습이 아름답습니다. 이 해변가를 걸을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. 여기서 다운타운까지는 걸어갈 수도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. 인간의 탐욕이 앞섰다면 여기에 고층 빌딩 몇 개는 올라갔을 것 같아요. 이 쓰러진 고목에 아직 생명이 붙어 있습니다. 바위가 살짝 버텨주고 있습니다. 까마귀가 먹을 것 있다고 동료를 부르는 거 아닐까요? 나중에 끼어든 이한 마리는 왕따인가 봅니다. 산책하다가 이렇게 까마귀들이 왕따 시키는 장면을 가끔 봅니다. 여성 생리대 상자예요.
필요한 사람 무료로 가져가랍니다. 산책 마치고 이제 집의 뒷길로 들어섰습니다. 건물들이 주차장 입구가 나 있는 골목입니다. 아까 나올 때 음식물 쓰레기를 버렸어요. 담아온 통은 수거함 뒤쪽에 놓고 갔습니다. 빈통 가지고 들어가면서 우편함 보는 걸로 오늘 산책 끝냅니다.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여러분이 행복한 하루를 기원합니다.